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 7시 뉴스입니다. 오늘 숨쉬기 어떠셨나요? 11년 만에 전라북도 모든 지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부 시군은 평소에 10배가 넘는 미세먼지 농도를 기록했는데 황사 영향은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전주 도시마늘이 뿌였습니다. 건물과 산등성이 모두 미세먼지에 가려 흐릿합니다. 짙은 황사의 영향입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에는 황사 경보까지 내려졌는데 전북 전역에 황사 경보가 내려진 건 11년 만입니다. 황사 경보는 황사로 인한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시간 이상 세제곱미터당 800마이크로그램을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집니다. 전북 지역의 1시간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중에 800마이크로그램을 넘었습니다. 군산과 순창, 임실 등에서는 한때 1000마이크로그램을 웃돌았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평소의 10배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며칠 나왔는데 너무 하늘도 뿌옇고 모래가 그 마당 현관 같은 거에 다 쌓여 있고 그래요,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서 마스크 쓰는 것도 힘든데 황사 때문에 더 신경 써야 되는 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몽골에서 발원한 황사가 한반도를 지날 때 지표면으로 향하는 하강 기류를 만나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졌습니다. 지난 황사는 상공으로 떠서 우리나라를 통과한 반면 이번 황사는 우리나라 주변에 바람을 타고 강한 황사가 지표면 부근까지 내려오면서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약한 황사가 이어지겠다며 노약자는 박과달똥을 자제하는 등 건강관리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